할렐루야. 9월 14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언제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 많은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멋진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르실 찬양은 찬송가 448장. 찬송가 448장.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으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오고자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종이 이에 주인 아브라함의 환도뼈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24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어 아들 이삭의 배피를 찾아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믿을 만한 종, 즉 아브라함 그 집안의 모든 중요한 일들을 다 담당하고 처리했던 그 나이 많아 늙은 종을 부르죠. 그리고 그에게 명령을 합니다.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내 고향 땅에 가서 아내를 구해와라. 그런데 그렇게 명령을 내리면서 두 가지 조건을 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이 가나안 족속에서 택하지 말라. 내 고향 내가 살던 그 고향 땅에 가서 그곳에서 아내를 네가 골라서 데리고 와라 라고 첫 번째 조건은요. 가나안 족속 중에서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사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여금 정복하게끔 살게끔 명령하셨는데 그런 가나안 땅에서 아내를 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절대로 아들 이삭을 그리로 다시 데리고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택한 그 아내감이 나는 이 고향 땅을 떠나지 않겠어요? 라고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아들 이삭을 다시 그 갈대아 우르 지역으로 데리고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일 아내가 오지 않겠다고 한다면은 그 신부감은 떨어지는 것이죠. 또 다른 신부감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이 이 종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죽기 전에 아들 이삭을 위한 신부감을 구해 주려고 하는데 그 두 가지 중요한 조건 중에 이 두 번째 조건을 보면요. 절대로 내 아들 이삭을 그리로 내 살던 원래 고향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이 땅에 살게끔 하겠다. 이 땅을 차지하게끔 하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는 것은 내가 끝까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 안에 거하겠다는 의지요, 결단인 것입니다. 그 갈대아 우르 지역에 살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이곳까지 왔는데 다시 아들 이삭이 그곳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이제껏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무의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돌이키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결말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아들 이삭은 이곳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곳에 머물러야 된다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또 혹은 이러한 일을 하라고 또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일을 이루기까지 절대 중도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그 가나안 땅을 떠나 다시 아버지의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결국은 그 약속의 말씀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아들 이삭은 떠나지 말아야 된다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귀한 사역들, 그 일을 이루기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 역사의 현장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여러분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며 그 앞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약속의 말씀, 또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그 사역을 온전히 끝까지 감당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온 힘을 기울이는 그런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사 주의 날개 품아래 품어주시고 이 땅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배피를 고르면서 절대 이삭을 다시 그 아브라함의 고향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말라고 그 종에게 신신당부했던 것처럼 주여,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 또한 내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더디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끝까지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감당하고자 노력하고 온 힘과 온 열정과 온 노력을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런 믿음의 길,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